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편에 관한 법률, 단말기 유통법이 폐지됩니다. 오늘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단통법 폐지 및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. 2014년 서비스 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단말기 유통법은 통신사,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. 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. 이를 통해 앞으로 대형마트는 평일에 휴업할 수 있고 대도시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새벽 배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의 영업 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됩니다.